이거 지금 아이돌 연습하고 있는 애들이 들으면은 눈 돌아가. 예, 참 내가 느끼는 게 요즘 MZ 중에 어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아. 존나 많아. 장원영급 매력여인들 매력을 썩히는 중이에요 입니다. 뭐 본인 매력이 뭐가 장원영급이라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. 이게 사실 잘못하면 욕먹기 좋은 발언인 것 같은데, 장원영급이라는 건 사실 좀 과장이 들어간 건데 엄청 예쁜 건 아닌데 호감형이고 목소리 자체도 비호감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요. 근데 연예인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노력을 안 해요. 막 뭐 연습 같은 걸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전 제가 지금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너무 귀찮아요. 그래서 안 해요. 네? 되게 잘 웃으시네요. 이 얘기 듣고 안 웃는 사람이 있을까? 아무튼 간에 그런 저의 나태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서 연예인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에요. 그냥 이게 말이 예쁘게 풀어서 그냥 게을러서 고민이요 아니야 그냥? 맞아요. 아, 뭐 네가 장원영급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사실 너가 장원영급 외모면은 게을러서 연애를 할 수 있어. 근데 장원영급 매력 너무나 주관적이다. 그리고 세상에는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.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야. 그래도 외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거고, 왜냐면 사람들은 외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매력을 알아갈 시도조차 안 하거든. 근데 네가 장원영급 타원영급이 아니라면은 남들에게 제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, 재밌는 사람이랍니다 라고 열심히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 안 해놓고서는 저는 연예인이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안 하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런 거지.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이에요, 저 머리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. 목소리밖에 모르는 제3자인 내가 여기서 원격으로 너를 뭐 흑마가 모르게 조종을 해가지고서는 너는 연예인이 할 만큼 매력 있는 아이니까 연예인을 해야 돼, 열심히 너를 가꾸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연기 연습해 라고 조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나한테 이 고민을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야. 난 너가 안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고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. 뭐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모르겠어. 제가 생각하기엔 노력하면 전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노력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제가 너무 답답한데 근데 또 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냥 팬다? 네. 너 병신이야. 그 말 자체도 너 되게 연예인들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존나 웃긴 말인 거 알아? 이게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높고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좋은데 너가 무언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하면서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있고 멋진 아이, 언제나 성공할 아이,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디비 누워 배나 벅벅 긁고 있으면서 나는 진짜 매력적이고 내가 노력만 하면은 진짜 연예인 다시 먹고 장원영급 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공부만 하면 전교 1등 하는데 이건 뭐가 달라? 내가 이제 사업만 시작하면은 일론 머스크 될 수 있는데. 근데 그게 1인분 아니지 않나요? 누구나 공부를 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. 누구나 공부를 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다? 아니? 대한민국 상위 한 1% 5%쯤 되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입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부는 재능이래요. 왜요? 공부 재능이에요. 공부하는 애들도 진짜 입시판 가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자는 시간 외에 앉아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. 근데 걔네가 다 서울대가지를 못해. 왜냐고?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.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터넷 방송 예를 들어볼까? 인터넷 방송 한 사람이니까 인터넷 방송 12시간 해도 재능 없는 사람은 방송 2시간 때리는 재능인 사람보다 못 떠. 이게 장원영급 매력이다. 난 연예인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안한데 장원영도 존나 노력을 해요. 나 솔직히 장원영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. 난 존경스러워. 그만해! 진짜 내 생각을 얘기할게요. 장원영씨 예쁘지. 예쁘고 매력 있지. 근데 이 세상에는 장원영만큼 예쁘고 장원영처럼 매력 있지만 노력 안 하는 장원영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돌 못한 거야. 너 똑같아. 네가 진짜로 열심히 하면은 전 세계 뒤집어 엎는 스타가 될 수도 있어. 물론 어렵지. 왜냐? 너는 남들 12살, 13살부터 연습생하고 노력할 때 남들이 노력했던 시간들을 허송세로 보내버렸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. 근데 너가 지금까지 띵가띵가 놀아놓고서는 나 지금부터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? 너에 대한 확신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나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지? 라는 생각을 미루고 있는 건데 장원영 얘기했으니까 아이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작해서 네가 존나 예뻐도 못 돼요 사실. 네가 진짜 천상의 재능이 아닌 이상 네 자존감을 죽이고 너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고. 네가 지금까지 보낸 허송세월 네가 반성하라고. 네가 꿈이 있으면은 그리고 앞으로라도 그거를 반성하고 남들보다 훨씬 늦었으면은 배로 제곱으로 몇 제곱으로 노력을 해야지. 근데 애초에 그런 열정도 없고 하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생기니까 저 혼내갖고 저한테 의욕 좀 불어넣어주세요. 그럼 잘 될 것 같아요. 야 이거 지금 아이돌 연습하고 있는 애들이 들으면은 눈 돌아가. 제가 좀 나태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그런 것만 찾아봐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에도 뭐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들어오고 하니까 좀 제가 정신적으로
식으로 좀 그래 난 뭘 해도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나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 영상을 잘못 이해한 거야. 뭐든 지금 시작해 늦지 않습니다는 지금 시작하세요란 얘기인데 지금 시작해 늦지 않아? 그럼 1년 뒤 시작해 늦지 않겠네?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근데 지팔자지 뭐 지팔자지. 지금 시작하세요가 너 같은 애들 들으라고 하는 영상이야. 지금 시작하라고. 네가 지금 시작하면 아이돌은 힘들겠지. 네가 버린 세월이 있으니까. 그 다른 길은 네. 준비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. 가자! 그럼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좋을까요? 예, 참 내가 느끼는 게 요즘 MZ 중에 어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아. 존나 많아. 너처럼 아기에 대한 이상한 확신이 있어. 난 특별하다 생각하고. 그리고 내가 했을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게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진짜 게을러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아무 행동도 안 해. 그리고 막상 일이 닥치지? 네.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나만 떠넘기려고 그래. 그럼 지금은 노력해보세요 했을 때 그럼 제가 제 꿈을 위해 뭘 해야 될까를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까? 네가 같은 질문을 네. 해도 뭘 해보고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봤는데 안 돼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물어보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고 배 벅벅 긁고 있다가 저 이제 노력이란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할까요? 이런 애들 존나 많다고 요즘. 왜 네가 노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? 너 말고 재능 있는 애들 많아. 네가 죽어라 치열하게 살아도 궤도 위로 올라올까 말까라고. 하필 너가 지금 아이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 요즘 아이돌 연습생들이랑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. 내 방송 연차보다 걔네 연습을 더 오래 했어. 내가 바로 잘생겼어. 아직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. 더 열심히 해야 돼. 그런 사람들도 그래. 넌 뭔데? 네 자존감 죽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. 근자감을 죽여야 돼. 근거 없는 자신감을. 자신감은 맞아. 근거가 따라줘야 된다고. 너는 근거가 1도 없어 지금. 이러는 것도 맞아. 없이 게으러지면 안 돼. 알았어? 네. 살짝 대가리 꽃밭 느낌이라 속았더니 개꽃밭이네.